해당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. 또 해당 씨 보호자처럼 뛰어왔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쪽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.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당 씨한테 전해 들었어요.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유진아 씨가 그쪽의 어머니인 건 인간인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해당 씨와 내가 떠나는 걸 도와줬던 거 아닙니까? 그건 그쪽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전제에서였어요. 정말 끝까지 자신 있는 겁니까? 유진아 그 사람과 안 보고 살면 됩니다.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. 지금의 기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결혼이란 건 긴 시간 동안 함께해야 할 약속이니까. 지금의 기분만 생각해서 유진아 그 사람과 연을 끊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. 유진아 씨 혼인신고한 얘기 들었습니까? 들었어요. 날 박성원 회장이 아들로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있어요. 박성원 회장도 날 아들로 받아들여준답니다. 박성원 회장님과 두 분 아드님이 사이가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. 그런데요? 그래서 두 분을 제치고 내가 박성원 회장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게 내 인생에 상상할 수도 없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작정하고 있어요. 유진아 그 사람. 상상할 수도 없는 기회.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? 유진아 씨가 그런 말을 했다 이거죠. 내가 유진아란 사람이 아들로 살 생각이 1%라도 있다면 이런 말을 박현준 씨 앞에서 하겠습니까? 당신 아들을 박성원 회장의 아들로 만들어서 현성이와 나를 제치고 회사라도 물려받게 하고 싶은 건가? 왜? 어차피 내 아들이면 박 회장의 아들이기도 한 거 아닌가? 그래. 당신 아들이 박성원 회장의 아들이 되든 말든 난 상관없어. 하지만 회사가 박성원 회장 건 줄 알아? 그럼 누구 건가? 박현주 씨 건가? 외할아버지가 피땀 흘려 만든 회사야. 그걸 누구 맘대로 당신 아들이 차지한다는 거야? 회사에도 욕심이 있긴 있었구나. 현성이가 물려받는 건 상관없어. 어떤 의미에선 나보다 회사를 잘 이끌 수도 있으니까. 지금 현재 회사는 박 회장 거야. 박 회장이 물려주는 사람한테 돌아가게 돼 있어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세상은 그런 거야. 돈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지. 애써 회사 만든 사람은 따로 있고 그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라고.